유엔의 영어 뉴스놀이 퀸 엘리자베스 더 세컨드스 코르테지 메트 바이 휴지 크라우스 인 에든버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의식 행렬이 거대한 군중들에 의해서 만나졌다. 에딘버그에서 첫 번째 문장. Queen Elizabeth the Second's coffin has been brought to Edinburgh following a six-hour journey from Balmoral.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운구는 에딘버그로 가져와졌다. 발모랄로부터 6시간의 여정을 따른 후에 오늘의 포인트는 following으로 하겠습니다. A. following B 라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왕의 운구가 발모랄에서 에든버그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6시간의 여정을 따른 후에 에든버그로 옮겨졌다. B 한 후에 A가 되어졌다.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following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after a 6-hour journey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after라는 것은 a와 b가 어떤 끊어진 의미를 가지는데 following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함으로써 b와 a가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영어 뉴스놀이 끝!